개성 있는 연기로 브라운관을 누비던 성격파 배우 이원영 씨. 빨리 나와서 내 기운을 받아. 어느 한쪽은 경력 40년의 중견 연기자답게 공백기에도 배우로서의 자기관리에 열심인데요. 아내에겐 까칠하지만 자신에겐 완벽한 원영 씨. 젊은 날 일에 바빠 가족을 챙기지 못했던 그가 가정으로 복귀했지만 자연만은 맵게 하는 게 문제야. 짜게 하는 거고 먹어도 안 죽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진짜 너무한다. 이거 덕거리기만 합니다. 오늘날 소위 요리 방송 전성 시대를 이끌어온 1세대 셰프 구본길 씨. 맛이라는 게 이런 과정에서 벌써 나는 거야. 일명 전설의 요리사로 통하죠. 뭐가 안 되시는데 나 좀 저쪽으로 좀 가봐요. 아유 정말 무슨 졸졸이야 진짜. 요거 오빠. 정년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에 진짜 진짜 나가라. 아유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홀로 겉도는 느낌입니다. 6시 내 고향의 일대 MC자 아나운서인 박영호 씨도 어느덧 청춘이 그리운 나이가 됐는데요. 여러분들만 청춘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엔 청춘이라는 게 심어져 있어요. 국민 아나운서의 원조격인 박영호 씨. 과거를 추억하며 뭐 하시고 계셔? 아니 벌써 왔어? 아니 나 한 잔 술로 달래보려 했건만 돈 주고 사온 걸 왜 버리냐고. 돈이 문제예요? 약속을 잡아놨잖아요. 집안에선 환영받지 못하는데요. 가정으로 돌아온 세 남자들 과연 온전히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전설의 요리사로 통했던 구본길 씨. 젊은 날 일이 바빠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는데요. 이제 정년을 앞두고 한가해지니 뭘 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좋다. 세상이 싹 올라온 게 너무 기분 좋아. 나는 이게 기분이 너무 좋아. 사람이든 식물이든 이래 필 때가 참 좋은 거야. 야, 봐, 진달래 폈잖아. 진짜 되게 멋있다. 여기서 멋있잖아. 응? 여기서. 시간이 많아지니 부부가 산책도 나서고 봄을 느낄 여유도 생겼는데요. 가만있어 봐. 참 이쁘잖아. 진짜 이뻐. 근데 이 꽃을 이런 데, 이 좋은 데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환경이 감사해 주는 게. 또 올라 그래? 남자도 나이가 들면 갱년기가 온다는데 그래서 요즘 부쩍 눈물이 많아진 걸까요? 오늘도 역시 아내 앞에서 눈물을 보입니다. 그만.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좀 괴로워도 슬퍼도 참는 거야. 내가 울면 오히려 나를 안 울게 오히려 옆에서 달래주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지. 아니면 울라고 산에 왔나? 아, 울라고 산에 온 게 아니라 꽃을 보니까 바다에 가면 바다를 바라보면서 또 어? 눈물 그냥 철철 그냥 어? 산에 오면 산에 와서 꽃 예쁘다고 눈물 철철 어? 젊어서는 씩씩한 경상도 사나이였는데 이제 눈물이 흐르죠. 당황스럽습니까? 아, 좀 울지 마. 그냥 노인네가 그냥 철없는 노인 같아. 응? 아니 뭔가 뭐 나이 든 거하고 뭔 상관이야. 한창 잘 나가던 시절 세계 요리 올림픽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까지 수상한 서양 요리의 대가이자 당시 예능 드라마에까지 섭외 순위 1순위였는데요. 지금은 교수로 후진 양성에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하는데 현장에 가서 과연 제대로 되겠냐 이거지. 특유의 섬세한 감성은 요리사인 그만의 경쟁력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감성적이라 눈물을 좀 나고 이러면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약한 남자 취급하면서 뭐 늙었다, 매력 없다, 철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핀잔 주는 거 이게 말이나 돼요 그게?
남자들이 참 불쌍한 것 같아. 바깥에 가서 부대끼고 아내 와도 부대끼고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요? 울면요 제가요 이게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싫어요. 우는 남자를 어떻게 의지하고 사나. 아 우는 남자 싫다. 매력 없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울까. 건물 위층은 구본기 씨 가족이 생활하는 가정집이고 아래층은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인데요. 아니 이게 뭐지? 뭔데 이게 자꾸 떠는 거야? 이거? 딸 바빠? 학교 강의가 없는 날은 한가한 본길 씨. 이거 좀 잠깐만. 아니 잠깐 이거 설치하는 거야. 잠깐. 하지만 아내와 딸은 바쁩니다. 또 뭐가 안 되시는데 좀 이따 하시면 안 되고 손님 있을 때 더 그러시더라. 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 잠깐만. 그럼 참 대체 뭡니까? 함부로 내가 설치해가 또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으니 깜깜하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야 이거 좀 해봐. 빨리. 사람도 싫어하지. 봐봐. 아 잠깐만 헷갈려 잠깐만. 뭔데? 아니 이거 설치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까 이거는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 아니 나는 급해 이 사람아. 아이고 진짜. 아니 그거를 좀 나중에 하셔도 되는구만. 그걸 붙잡고 또 그러시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좋아하냐. 아니 뭐 이렇게 하고. 어허 할아버지라니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린데. 아 얘 좀 브런치 해야 돼요. 브런치 좀. 아니 잠깐만 이리 와봐. 요거. 오빠 잠깐만. 바쁠 땐 참아주면 좋으련만. 딸 야 이거 불은 이거 안 힘들지 알고. 아 안 돼. 이거 로그만 보면 되잖아. 급한 거 아니잖아. 이거 먼저 놔. 먼저. 요리야 어찌 되건 5분이야. 이거 잠깐이고 돼. 니는 빠르잖아 이런데. 궁금한 게 우선. 나 지금 나가 있어. 결국 강제로 추방되고 맙니다. 왕년엔 수백 명의 요리사들을 밑에 두고 진두지휘했던 그였는데요. 어느새 집안의 두 여자에게조차 야. 밀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요. 야, 엄청나다. 역주게 오리 너도 먹어. 과거 한창 바쁠 땐 가족을 등한시한다고 야단이더니 이젠 가족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밀어내는 통에 작은 일에도 서글퍼 눈물이 납니다. 빵 다 줬어요? 다 드신 거야? 물고기 준 거야? 물고기 다 줬다고? 왜? 또 왜? 왜 또 뭐 무슨 생각하시는 거야? 또 오셨어? 아니. 아니 올라가셔. 아 이거 놔두시고. 아이고 참말로. 아 진짜 매력 떨어지는데. 또 추리닝 바람으로 그냥 추리닝 그거 그냥 헐랭이 바지 그런 거 입고서 내려와서는 앉아서 알짱알짱 그냥 하고 내가 엄마예요? 모든 걸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받아줘야 돼요? 등 떠밀려 보내졌지만 어느새 슬며시 다시 내려와 카페 주변을 맴도는 본길 씨. 아니 담배꽁초 왜 이리 논리가 있어 여기. 아 휴지도 그렇고 이거 좀 설고 이리 해야지. 아이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이 앞에고 청소를 좀 시키든지 하지. 새끼는 하야니. 담배꽁초를 상대로 축구 경기 중인가요? 에이, 확 쏟아버려. 쓰레기. 쓰레기를 빌미로 또다시 아내 곁을 어슬렁거리는데요. 자신의 손은 요리할 때만 써야 한다고 믿는 본길 씨. 공구 따위는 아예 잡을 생각도 안 하는 탓에 늘 아내가 도맡아 합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놀래게 잡혀 보냐. 응? 거기 잘못하면 안 되잖아. 아니, 한 이 톱이 잘 되나 좀 이렇게 해봐야 돼. 아, 저 깜짝이야. 왜 얘기를 해줘야 돼? 저 앞에 담배 꽁초하고 많이 뜬대. 어디? 그 골목도 그렇고. 어, 많이 있더만. 많이 있더라고. 그 좀 주워갖고 오시지? 아니, 있다는 거지, 내가. 있더라고, 보니까. 주워갖고 오시지. 또, 내가 또 죽기도 좀 뻘쭘하잖아, 그 내가. 아이고, 참말로. 내 보고 뭐 죽었어. 아이고, 내가 뭐 당신 속을 몰라? 내가 치울게,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치울게. 그리고 요 밑에도, 요 밑에 저 뒤에 좀 그렇지만. 아이고, 이런 거 좀 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아이고, 올라가셔. 내가 할 테니까. 아,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성질낸 거 아니지? 뭐든 아내에게 넘기는데요? 아이고, 속을 내가 다 보인다, 보여. 속이 다 보여. 알았어. 아, 올라가세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일 해왔어요? 아니, 잘 하는 사람이, 늘 하던 사람이 빠르게 잘 하잖아요. 사람이 밤낮 없이 어떤 모든 거 치우고 집에 와서 또 너무 남자가 치우고 이러면 그것도 또 좀 쎄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쉬고 있으면 영락없이 끼고 싶은 본길 씨. 웬일로 오늘 장사도 안 하고. 모처럼 온 식구가 TV 앞에 모였습니다. 본길 씨도 자신의 지정석에 자리를 잡는데요. 마침 아들 딸이 즐겨보는 요리 프로입니다. 아니 이원이 저기 몰라 나 잘 몰라 젊은 애들 이 사람 내한테는 새카만 후배지 아주 어린 잘 몰라. 이른바 요리 방송 전성 시대를 맞아 여기저기 젊은 셰프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현실. 본기 씨의 자녀들도 그들의 열렬한 팬인데요. 셰프니까 오셨니? 아빠는 저런 거 생일 안 봐 TV에. 아유, 아빠가 징그럽게 했는데 저걸 또 보고 있으면 참 머리 아프잖아. 그거 많이 나왔었지. 그래,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대세가 아니다. 아, 지금은 안 써주니까 안 나가는 거지. 써주면 나도 가서 한 번은 할 수 있어. 그럼.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슬슬 속을 긁기 시작하는 가족들. 요새 셰프는 키가 좀 커줘야지. 아니야. 이렇게 좀 뿌려줘. 이원일 작아. 아, 뿌리는 거는 나도 잘해. 뿌리는 거는 이렇게. 뿌려. 팔이 짧아서 안 뿌려줘. 내가. 음식이라는 거 정성을 딱 들여갖고 자기가 신중을 기획하는 거지. 장난치는 거다 이거. 이거 뭐니. 미치는 거 다 이거.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멋있게 뿌리는 거지. 누가 이렇게. 어, 뿌릴 때. 아니, 아, 그거를 당신이 뿌렸어봐. 내가 소금을 내가 다 먹을게. 하지마! 아니야! 소금을 빠지마! 32년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식구들 보란 듯이 소금을 데려가는 본기십니다. 저거 해달라고.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데 소금을 탁탁탁 이렇게 뿌리면 감각적인 게 막 이런 거 확 거치면 이거 다 거쳐지잖아. 잠깐 얼굴이 좀 되잖아. 얼굴이. 아, 이렇게 사. 아빠. 사실은 젊은 셰프들이 부러운 게 아닐까요? 아, 아빠. 응? 나 안 먹어. 안 먹어. 어머니 드실 거예요. 어머니가. 이게 뭐야? 다 먹냐? 어머니가 가장. 아무리 그래도 거장의 체면이 있지. 굳이 소금까지 가져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이 가정에선 아버지 구본주 씨의 자리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고 현실적으로 보고 즐거운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에 대한 뭐 옛날에 많이 했다 화려했다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 아, 나는 뭔가. 아, 나는 뭐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허망해지고 좀 서운하고 이렇죠. 가족들 안에서 잘 어울리고 잘 섞이고가 잘 안 돼요. 왜냐면요, 벌써 네 뭐 했어? 네 이거 했어? 네 저거 했어? 안 섞여요. 저희들끼리 좀 재밌고요. 혼자 거실에서 소파에 계시는 게 저희들은 훨씬 편해요.